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주 시민 여러분, GTX 여주시장 이영진입니다. 오늘 저는 여주시장 재선 출마를 선언합니다. 4년 동안 여주 발전을 위한 씨앗을 열심히 뿌렸습니다. 저 이영진이 시민 여러분의 손을 맞잡고 눈부신 성장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재임 기간 우리 여주시 전국 지자체 평가 종합 1위 달성을 비롯해 70여 대상을 수상하는 등 전례 없는 발전을 기록했습니다. 수도권 변방에 있는 낙후된 도시였던 여주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 사람 중심 행정으로 여주를 확 바꿔놓은 결과입니다. 하지만 아직 목이 마릅니다. 공약 추진부터 업무의 파악, 공직세계에 대한 이해, 전임자가 남겨놓은 과제의 해결, 민원 해결 등 다양한 일을 해내기에는 4년이라는 시간은 다소 부족했습니다. 우리 여주는 GTX 조기 착공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동력상 더 크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그리고 중단 없는 여주 발전을 위해 담대한 마음으로 재선에 도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주에서 24년 만에 재선 시장이 되어 민선 7개에 추진한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GTX 조기 착공을 실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민 여러분께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차원이 다른 이익을 안겨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주 시민 여러분, GTX 조기 착공으로 여주 서울간 30분대 시대를 열겠습니다. 저는 작년 봄부터 GTX를 여주에 유치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여주시가 주도한 인근 광주시, 이천시, 원주시와 힘을 합치는 방식으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청와대, 국회, 국토부를 밥 먹듯 드나들 중앙 정치권 GTX 여주 유치를 지속적으로 건의했습니다. 단체장들이 중앙에서 노력하는 동안 4개 도시 시민들께서는 서명운동, 청원운동으로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2021년 8월 6일부터 9월 5일까지 31일간 실시한 서명운동에 무려 16만 6,568분이 서명하였고 국민청원에도 1만 657명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손을 잡고 뚝심있게 일한 결과 마침내 지난 대선에서 양당 후보 모두 GTX 여주 유치를 공약에 반영했습니다. 여주 시민의 뜨거운 여면이 결실을 이루는 감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양진표 GTX 조기 착공의 핵심은 이미 개통이 확정된 GTX A 노선을 여주까지 연정해 빠르면 2027년에 완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현직 시장으로서 지난 12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정과제 채택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GTX 조기 착공을 위한 저 이양진의 행보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수도권 동남부에 위치한 우리 여주는 수도권 정비법과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등 장장 40여 년에 걸쳐 각종 규제에 시달려 왔습니다.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로 인해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는 날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고 지역을 살리기 위한 주민들의 수기와 다양한 정책은 좌절되었습니다. 여주가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더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GTX
조기 착공이 필요합니다. GTX가 연결되는 여주에서 서울까지 30분이면 도착합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통학을 할 수 있고 서울에 있는 직장으로 출퇴근을 할 수 있습니다. 공기 맑고 살기 좋은 여주로 많은 인구가 유입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여주는 경제가 살아 숨쉬는 컴팩트 시티, 문화관광도시, 수도권 휴식처로 수도권과 강원권을 잇는 강소도시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갖고 보존해온 빼어난 자연 환경과 역사 문화유산, 수도권 주민들과 함께 향유할 수 있게 되면서 새로운 관광 산업의 길을 열 것입니다. 남북과 동서 철도와 연결로 여주는 수도권 물류 중심지로 잘 잡을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동차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 6분의 1, 에너지 소비 8분의 1인 친환경 교통수단 GTX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의 지름길입니다. 장차 남북한, 중국, 유라시아를 잇는 동북아 통일 네트워크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GTX는 말 그대로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만능 열쇠인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저 여주의 미래를 위해 밤낮 가리지 않고 뛰고 또 뛰었습니다. 시민들의 응원과 질책의 힘으로 힘을 내어 달렸습니다. 그 결과 80%가 넘는 공약 이행률을 기록했습니다. 시장으로 공직하는 지난 4년여간의 여주시민의 삶의 질을 대폭 개선했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현장 PCR, 여성 청소년 유생용품 지원사업 안다미로 등을 시행했고 경기도 최초로 농민수당을 지급했습니다. 푸른의 여주밤을 통해 장애인 자활의 길을 활짝 열었고 제1시장의 매입으로 지역 상인들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일어나 보람된 삶을 찾게 하였습니다. 암울했던 코로나19의 상황을 여주만큼 현명하게 극복하는 도시는 전국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검사 결과는 1시간 이내에 나오는 현장 PCR 검사를 통해 지역 경제를 살려내었습니다. 방역 혁신으로 자영업자의 숨통을 크게 트였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오히려 지역 내 공장이 76개나 더 만들어지게 됐고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은 개장 후 역대 최다 방문객, 최대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2021년 상반기 고용 상승률은 경기도 1위를 달성하는 등 고용 노동지표에서 역시 전국 최상위권을 달리고 있습니다. 국회와 경기도, 교육부와 전국의 방송 언론들이 여주를 모범적인 방역도시로 인정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기초자치단체장 부문 대상 전국 소상공인연합회의 표창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 경진대회 1급 호상 등 다양한 상을 수상했습니다. 개인 수상 이외에 우리 여주시 지난 4년간 전국 지자체 평가 50만 미만 부문 종합 1위 지방재정 우수 사례 대통령상을 비롯해 70여 개의 상을 수상한 등 전례 없는 발전을 기록했습니다.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 중심 행정을 통해 우리 여주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시민 여러분이 저를 믿고 밀어주신 결과입니다. 저는 여주의 대한민국 최대의 물류단지를 조성해
여전히 물류 중심 도시로 육성에 나아갈 원대한 계획을 재임 기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그 실행은 재선과 동시에 신속하게 추진될 것입니다.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30만 평 규모의 물류단지를 조성해 임기 내 반드시 실현하여 2만여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천연의 농산농장을 가진 요즘은 친환경 물류단지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더 크게 성장할 것입니다. 새롭게 창출된 세수 여주는 국내 어느 도시보다 윤택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4년의 임기가 저에게 주어진다면 반드시 이루어낼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성과는 지난 4년의 발자취 중 일부분일 뿐입니다. 시장으로서 활동한 동안 꾸준히 추진해온 마을 방문을 통해 불천주야 구석구석 여주 시민 여러분을 찾아뵈었습니다. 언제나 사람 중심, 주민 중심의 자세로 4년을 달려왔습니다. 읍면도를 막론하고 얼마나 따뜻하고 혁신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어왔는지는 시민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저 이현진 24년 만에 재선시장이 되어 일관적이고 연속적인 시정을 통한 여주를 사람 중심 행복 여주로 반드시 만들 것입니다. 사랑과 존경하는 여주 시민 여러분, 이번 시장 선거는 진보와 보수, 여당과 야당을 떠나 오직 일 잘하는 사람을 뽑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당리당략을 떠나 나 자신에게 우리 가족에게 이익을 안겨줄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토건 중심의 여주로 가진 자만을 위한 여주로 낙후한 여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저는 4년간 탄탄히 다져온 사람 중심 시정 철학 위에 시민 여러분이 지지와 응원을 더해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검증된 실력을 바탕으로 여주를 세상에서 하나뿐인 도시로 우뚝 세우겠습니다. 늘 시민 곁에서 현장 가까이 있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시민만 여주 시민의 손을 잡고 GTS 조기 착공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저희 재선은 여주 시민을 위한 가장 현명한 답이 될 것입니다. 이 행복한 여정에 함께 해 주십시오. 지금 출발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단 없는 여주 발전의 비전이 담긴 출마 선언문이었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는 기자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앞쪽에. 네, 여주신문 박광훈 기자입니다. 네, 기자. 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시장님 지금 향후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주말에 제가 선거 나가기 전에 마지막 추경이 있습니다. 그 추경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4월 말 주가 되어 있는데 그 주 동안 아마 이번에 사회에서 벌인 일과 전면 해제되면서 그간 고생해온 우리 공직자들이 인사하는 기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수고하셨다라는. 그리고 5월 2일, 3일, 이때 저의 업무 정지와 동시에 전면적인 6.1 지방선거의 후보로 나서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잠시만요. 이쪽. 예, 죄송한데 기자 여러분들
누구신지 말씀해 주시면 네. 좀 더 감사하겠습니다. 경기하는 뉴스 이병구 기자입니다. 네. 그 인사원 출입, 인사원 출입이 출렁하면서 시험이 다녀오셨는데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네. 그 대선에 임하는 각오 네. 또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금방 출마 선언문에도 나와 있듯이 만들어 놓은 것을 완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 준비한다면 안 된다.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제가 시장이 되자마자 하리진 시장, 경기시크, 이쪽에 보면 방앗간터, 여주제일장,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화학산 수목원 부지도 샀고요.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 부지도 예전에 시장님들이 그쪽으로 옮겨야 되지 않나 해서 부지 마련을 못했는데 거기 1만 평을 했고요. 요번에 이제 그 법원 단지 있죠. 법원 구법원 부지도 법무부하고 얘기해서 한 70여% 교환 가능하게끔 접근해 왔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이제 뭐 강천역 신설이나 국설이나 금방 계속 얘기했던 GTX 문제나 그리고 읍면동 복합화 문제죠. 교육 혁신의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지역경제의 문제 금방 말씀드린 이것이 지금은 어떤 건 출발해서 중간 단계에 왔고 어떤 건 시작 단계에 왔고 어떤 건 신속하게 추진해야 되는데 이것을 제가 재선을 통하여 완성해야 될 과제가 이것은 이양진의 욕심이기도 하지만 시민들의 강렬한 열망이기도 하다. 온몸을 다해서 반드시 제 손으로 시민의 뜻과 함께하겠다. 금방 여러 가지 부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내 집을 짓더라도 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 터를 만들어놨다. 터를 만들어놨으니 이제 그 전체적인 설계라는 사람이 완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입니다. 재선의 소감을 구체적 사실과 견주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잠시만 이쪽. 예. 네. 예, 기자님 먼저 그 다음에. 시민프레스 김연국 기자입니다. 네네. 시장이 임기 기간 중 사람 중심 행정을 통해서 사기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오셨습니다. 네. 특히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 현장 PCR 검사는 모범 사례가 되어서 시장이 1인 시위도 마다하다는 시고 이렇게 하셨고 특히 이제 GTX 위치를 위해서 활발한 시정을 운영하셨습니다. 네. 임기 기간 중에 특히 아쉬운 점 이거를 좀 손을 보고 가야 되는데 점검해야 되는데 이런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꼭 재선에 성공하셔서 네. 다시 뵙기를 기대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제일 아쉬운 점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눈에 한 번에 안 들어오고 사실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일이 딱 보이면 이런 컵이 보이면 쉽게 이해하실 일인데요. 어떤 일은 준비만 4년이 걸립니다. 그 이후의 성과가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까다롭다는 얘기죠. 이거를 시민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을 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이게 가장 큰 아쉬움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서울시보다 더 큰 608제곱미터의 여주시에 펼쳐놓은 한 장의 글입니다. 이것이 정말 명화를 보듯 눈에 확 들어오게 과연 해드렸는가 그게 가장 아쉽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다음 바로 옆에 계시네. 서울일보 김주식 기자입니다. 네. 4년 전에 취임식 시작했는데 서울이 참 빠릅니다. 네. 그때부터 저도 희망이 준비하였습니다. 만났다는데 4년간 여정을 가지고 소통 동감의 시장이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네. 그
근데 이제 가장 큰 주요 성과 아까 조금 말씀하셨는데 빠진 뭐 주요 성과 세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신청사 관련 문제 지금 신청사가 굉장히 협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신청사 관련 문제를 개선해 주신다면 어떤 의미가 어떤지 그 내용을 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그간 질문 하신 내용이 이 선언문에서 빠진 세 가지를 얘기하시라고 해서 제가 순간 기억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세 가지가 안 됐을 때 얘기해 주시고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시민행복위원회의 운영입니다. 어떻게 힘들어도 수비적 시정행정을 펼치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제시장이 그냥 사진이 아니라 그 아마 이런 네 분이신가 소유주가 계신데 그 이해관계의 충돌을 갈등되게 위한 노력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좀 전 금방 제 기억을 해서 다음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사 권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신청사 권리를 하겠습니다. 바로 저는 이 자리에다가 건립하게 되는데요. 그 신청사 건립하기 위한 부지로 이 뒤편 기자분들 뒤편으로 보면 여주장으로 가는 산 일과 그 넓은 곳이지 않습니까? 거기로부터 이 뒤쪽으로 보면 이미 여주 역세권으로 여주 초등학교가 이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지까지 하면 행정 복합타운의 면모를 갖출 수 있다. 여기에 이제 행정복합타운이 만들어지게 되면 오합동에서 제가 문화예술이라고 말씀드리면 유명한 문화예술계로 자전거나 퍼스널 모빌리티 개인적인 이동수단도 쉽게 행정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역세권을 비롯한 이쪽 부분도 다 함께 행정일을 볼 수 있어서 또 천혜의 관광자원이기도 하고 여주의 자랑이기도 한 남한강의 중심에 여주 시청사가 있다는 것은 가장 상징적인 랜드마크로 될 것이다. 그래서 시청사를 짓는 것을 저의 재선을 위한 일이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재선을 위한 재원은 지금 보면 천억 원이 넘게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조금 전에 아까 설명을 다 못 드렸는데 민간지 하나가 이제 한 30여 만 평 그때 이익을 환수하는 금액이 최소한 10%에서 많게 15% 20%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10%는 가능을 합니다. 그게 사업 규모가 3조 1천억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서가 나와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우리가 이익을 환수하는 금액도 3천억 원이 넘게 되어서 지금 현재 신청사를 짓기 위한 돈이 한 500억에서 1,000여억 원 사이에 있는데 그 돈과 재원을 합계한다면 신청사를 이곳에서 여주 시민이 다 자랑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얘기하고요. 그 신청사의 1층 가장 가깝게 되는 데는 제가 오늘 계획에는 그 얘기가 되어 있지 않은데 저 트램 계획이 있습니다. 오하기에서 넘은 트램이 여기에 쓰게 되고 바로 여주역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가 역사이기도 하고 시민이 모두 다 모이는 그러한 시민 문화공간으로서도 새롭게 자리매김할 것이다. 그러한 신청사를 통하여 여주의 새로운 비약가들로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남한강을 보시면서 행정도 보시고 또 우리가 함께 나누는 공동체의 이론으로서의 행복한 삶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자는 30만 평의 물류단지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면 기대는 경제적인 동력이 되는 것은 인정한다. 그리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건 인정한다. 그런데 광주나 또는 인근 이천의 경우에는 물류단지에 큰 차들이 돌아다니면서 전통적인 마을과 도시 지역에 심각한 도로에서의 여러 가지 충돌의 문제가 있잖아요. 충돌이라는 건 교통사뿐만 아니라
큰 차가 되면서의 시민의 생활 문제를 익히는 거죠. 그런 거 아니겠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바로 그러기 때문에 남여주 아저씨 옆에 붙입니다. 여주시의 물류단지의 특징은 아저씨 옆에 가장 근접하게 붙임을 해서 시민들 그 큰 물류차가 시내권으로 들어오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기본 설계고요. 그 뜻에 따라서 과연 제가 설계한 대로 그 많은 물류차량이 들어올 때 여주시의 교통환경이나 시민의 삶의 질과의 어떤 상관관계가 있거나 이해 충돌이 있는지를 지금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데요. 아마 지금보다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인근에 있는 광주나 이천처럼 주택지역에 쑥 들어가고 그래서 발생되는 도시 내의 거리가 길어지면서 있는 발생은 최대한 억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간 5, 6천억 정도 예산을 재정을 진행하던 여주시가 지난 4년간 결산 기준 한 1조 원대 지자체로 성장하셨는데요. 네. 여러 가지 좀 바뀐 상황에서 그간 추진된 정책들의 지속성이 좀 가능할지 좀 여쭙고 싶고요. 선거 위반은 후보 본인의 덕질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속성은 무조건 보장됩니다. 왜냐하면 여주시의 정책은 당리 당략에 의한 정책이 없습니다. 당리 당략에 의한 정책이란 이 정책을 수행하게 되면 어느 당이 이득이 되고 이 정책을 하게 되면 누군가 그 이해관계자가 어찌 보면 더 이득이 된다 해서 제거하게 되겠죠. 이번에 죄송합니다만 정치권에서 누구 장관이니 검찰총장이니 시끄럽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정치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수뇌부들의 문제이지만 전국의 226개 지자체는 지방정부로 되어 지속적인 업무가 되고 있습니다. 이 업무가 기재부나 국토부나 이쪽에서 시민의 생활이익이 현실적인 삶의 이득이 어떻게 되느냐를 연구보고서를 통해서 실질적인 중앙정부와 광역정부와 기초지방정부의 목표가 어떻게 일관된지를 살펴보면서 예산이 내려지는 거지 당리당략적으로 이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의 큰 변동이거나 정책의 변동성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사람이 변동되면서 정책의 변동성은 금방 말씀하신 변동성을 훨씬 상하게 된다. 이걸 말씀드리겠고요. 1조 원대 예산은 금방 말씀하신 전국 226개 지자체가 전권이 변동됨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급격히 줄거나 심각한 타격을 본 예가 있느냐. 그런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 경우에는 그러하지만 여주시의 전체 사업은 아까 양당의 후보가 GTX 공약을 실현한 올려놓은 것 만큼 그 필요성을 제기하고 그 필요성을 입증하고 시민의 힘으로 실현하는 문제다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예산 자체는 대부분 우상향합니다. 1조 원이면 1조 1천억 원도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 추세선에 맞춰서 여주시가 강점으로 갖는 예산을 어디로부터 더 받아낼 것이냐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죄송합니다만 시정 철학이 있는 정치 지도자의 능력으로 가는 것 아니냐. 그것이 두 가지 길로 가는데 하나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통하여 이 예산의 쓴새를 더 높은 율로 올라가는 거고요. 또 하나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더 많이 받아서 더 잘 정책을 위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중앙정부가 공모사업을 하는데요. 실제는 공모사업이 갑자기 떨어집니다. 그런데 전제조건이 이겁니다. 그 공모사업의 돈에는 땅을 사는 돈이 없습니다. 땅이 있는 지자체에 다음 과거 공모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질문에 여러 가지 땅 사는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래서 강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에 의존해서 약간 숫자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20여 원인가 주었는데 그걸 배인가 3배 되는 예산을 받았고요. 여기 그 지금 하리 제1시장의 경우에는 240억 원인가 예산을, 그 매입 금액은 100여 원 되는데 240억 원을 벌써 공모사로 예산을 받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체의 사업 규모는 1200여 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의 순서와 맥을 잡고 추세를 이해하는 것이 아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살림사를 위한 예산을 어떻게 설계하고 누구를 설계하고 입증해낼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기자님. 네, 말씀하시죠. 조현 기자입니다. 재선에 네. 출발을 하셨는데 필사를 꼭 기원드리며 저기 GTXA 삼성역과 수서 광주 연결하는 그 여주 이천 광주 세 개시 공동 GTS 국정과제 체계 건의서를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제출을 하셨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왔는지 궁금합니다. 아, 답변은 아직 보지 않았고요. 아,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과제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하면 1의 숫자로 네. 두 번에 하면 2의 숫자인데 이것을 물감처럼 이해하시면 돼요. 한 번 하면 1의 농도로 가고요. 두 번 하면 2의 농도로 가고요. 끊임없이 반복하면 뚜렷한 점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GTX가 사실 여주가 이제 간사 즉 신분을 맡는 조직을 전체 총괄하고 있는 데인데요. 금방 제가 이 GTX 과제를 안고 생각을 해보니 여주가 실제 GTX 반경 내에서 부분 점에 있는 거예요. 이 여주 요구를 누가 받아주겠는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광주, 이천, 여주 원주까지 뭉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와대, 국토부 뭐 여러 근데 계속 때리다 보니까 이해하게 됐고 그리고 양 공약이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지속선상에서 GTX의 요구가 실현될 수 있다 보고요. 사실은 오늘은 그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윤석열 당선인께서 발표하신 것은 GTX D노선인가 그렇습니다. 이 노선으로 되면 새로운 사업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만에 하나 이 단추 하나만 잘못치면 20년, 30년 걸리는 게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노선은 GTX-A 노선에 물리는 거고요. 그것이 수서광주선에 이어가는 거고요. 그 중간 거리는 3km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GTX 노선을 보면 수많은 열차선의 높낮이까지 계산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노선은 높낮이와 인입선까지 계산하는데 이거는 수평면에서 같이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연구 결과를 거기까지 미리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그럼 이 예산에서 만에 하나 국토부에서 예산 없다라고 하면 그 사업비를 따져봤더니 2천여 원 돼요. 그래서 얼마 전에 세계 시장님과 얘기도 요번에 원주 시장님께서는 그 도시사 생각이 있으신지 사퇴하시면서 그쪽은 함께하지 못했는데요. 지금 2천여억 원을 3개 도시가 나눠내면 약 700여억 원이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국가사업에서 국가가 예산 안 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국가가 예산이 없다는 핑계를 대게 되면 3개시가 독자적인 예산으로 추진하겠다. 이것이 이제 저의 추진 계획 전략이고요. 그러면 이런 700여억 원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지금 수도권에서 가장 큰 문제는 지방세가 20억, 30억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주 역세권에 가장 뜨겁다고 하는 제가 이제 기억에 의존하지만 거기가 분양가가 4억여억 원인데요. 1억여억 원 올라서 이게 5억여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런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의 전세값도 안 되게 되거든요. 그런데 중심지까지 서울 수도권 중심지까지 30분대 40분대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출퇴근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를 거기에 사겠습니까? 그 전세도 못 얻는데 여기에 살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것이 컴팩트 시티라고 말씀드렸다시피 광주에는 가까운 건 30여만 호, 이천은 20여만 호,
여주도 한 20여만 원 가능한 거고요. 원주까지도 한 2, 30여만 원가 돼서 한 100여만 원의 어떤 우리가 수도권 변방에 있으면서 진짜 집 없는 서론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동시에 그 주택을 건설하는 이익금만으로도 충분히 700여억 원이나 훨씬 더 많은 이익을 환수하는 돈으로 가능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네, 잠시 이쪽 기자님 가고 네. 가겠습니다. 다 질문 받을 테니까 차분히 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방원의 주의로 기다립니다. 시장님께서 연설 지금 주권 마시면서 사람들이 흥금이라는 실력으로 거기에 뭐냐, 13개 세부 사업에 하셨는데, 서남원에서도 말씀하시다시피 80% 이상의 공약 이행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공약 80%에 계산된 후에 미추진되거나 추진을 보류하거나 또는 추진을 못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는지 그거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상이 되신다면 그 사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계속 이어가실 건지 아니면 어려운 부분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드립니다. 그게 지금 미추진 사업이 공약인지 제가 새롭게 발견해서 추진한 사업이 이제 약한 부분을 못하면서 말씀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 대표적인 것은 사실은 학교 복합화. 이게 사실은 제 임기 내에 끝난다고 했어요. 제도가 순간 이 명칭만 변경되거나 서류만 잘못해도 6개월, 1년 미뤄지는 게 한두 번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안타깝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도시재생사업의 힘도 굉장히 그 유현준 건축가분도 여주에 오셔서 이런 도시가 없다라고 평가했는데 그런 진짜 대한민국의 내로남 아니라 세계적인 이런 도시 설계가들과 함께 도시 재생을 넘어서 여주 전체를 디자인하는 게 그게 제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 못하는 것 중에 아까 그 건강과 삶의 질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화두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여주의 인구의 구성 요소를 보니까 48%가 1인 가구요. 그리고 23%여가 그쪽이 이제 2인 가구예요. 그러니까 48%가 1인 가구가 1, 2인 가구가 70%죠. 그럼 우리 옛날에 삶의 질이 떨어지는 가장 큰 것이 뭐냐? 외로움입니다. 근데 우리가 노령화 사회의 직격탄을 만든 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 노령화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뭘까 생각해보는 것이 그래서 바로 학교 복합화, 면복합화를 추진하는 겁니다. 외로운 분들이 모여 사시게 하겠다. 공간 마련을 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읍면동 가서도 제가 그 동네 돌아다닐 때마다 하는 게 마을에 관해 어르신들 화장실이 두 개인지 같이 거주하시는 공동 거실인지 그 다음 할머니가 할아버지 계실 누워 계실 수 없잖아요. 독자적인 각각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쉬실 수 있는 방이 있는지 또 음식하면 냄새 나거든요. 이건 또 공기질단 그래서 음식을 할 수 있는 주방이 있는지 이게 가장 큰 먼저 살펴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 어르신들이 운동기구가 있는데 운동기구가 다 마을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요. 누가 사용합니까? 그래서 운동기구를 마을에 관 앞에 체험을 달아서 붙이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느낀 거죠. 이러한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러한 것이 아직 안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여주형 태양광이 지금 각광 받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태양광을 살펴봤더니 태양광에서 내 눈앞에 태양광을 설치했는데 이익을 딴 사람이 가져가지 않습니까? 이게 시골에서는 정서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계한 게 태양광을 설치하면 그 이익은 주민에게 들어가게 설계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주형 태양광이 사실 가장 많이 우리가 사업도 받았고 동네마다 그 태양광 좀 해줘. 왜냐면 몇십만 원이라도 이익이 되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2050 탄소를 줄이는 데 핵심인데요. 아까 GTX나 트램은 사용처에서의 탄소 저감이고 태양, 광 발전은 발전에서의 재생에너지입니다. 이게 국가 발전의 기본 추세선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반드시 예산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어?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아까 삶의 질을 개선하면서 동시에 주민의 이익을 만들겠다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어르신들을 봤더니 네 개의 고통이 있어요. 나이 드셨죠. 외롭죠. 사실은 죄송한데 병 드셨죠. 또 하나 뭐예요? 할 일이 없으신 거예요. 이 네 가지 문제를 하나로 묶는 게 뭘까 봤더니 한 끼 식사입니다. 오늘 그 내용은 사실은 담지 못했는데요. 제가 계속 한 끼 식사를 추진하다 코로나 때 멈췄는데 그게 연간 한 몇백억이 들어가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식사 함께 하면 그 자리에서 뭐 합니까? 어르신들이 아,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아, 나 요새 힘들어. 뭔 일이야? 야, 우리 작은 자식이 이혼해서 하면 내가 힘들어. 근데 작은 자식의 애까지 내가 보고 있잖아. 이런 말씀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옆에 있던 언니, 아이, 그걸 갖고 뭘 그래. 나는 벌써, 어? 첫째 애가 3년 전에 그랬어. 뭐, 그럼 괜찮아. 우리 같이 의지하면서. 이렇게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돌아가실 수 있잖아요. 돌아가시면, 아, 우리 집사람이 떠나서 외로워. 자기도 외롭구나. 나도 외로워. 이러면서 밥 한 끼 먹으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의료보건정책을 봤더니 병들면 약 준다. 아프면 약 준다. 병들면 병원에 입원하겠대. 근데 거기에 뇌가 빠졌어요. 뇌가. 밥만 먹어서. 이 건강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한 끼 제대로 된 식사만 제공하더라도 건강에 활력이 넘치는. 요번에 코로나 때문에 어르신들이 뭐예요? 전화해도 잘 안 나오시고 힘이 없어요. 그래서 마을 중심으로 한 끼 식사, 공동체 복원, 그것을 잘 실현할 수 있는 마을재원의 마련, 정책 실현할 수 있는 예산에 어떻게 중앙정부와 함께 예산을 만들 것인가. 그리고 스스로 아까 물류단지나 이런 개발사업의 환수를 통해서 자체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여주시정의 전체 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되시나요? 이상 기자님. 예, 중앙신문의 오정석 기자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지난번 대선 결과는 네. 한 42% 대 53%였고 네. 또 그 전에 그 진행된 총선에서도 역시 47대 한 52% 정도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뭐 이 시장님께서 왕성하게 이 시장 활동을 펼치셨기 때문에 아마 이번 것은 모두 박빙으로 가지 않겠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비슷한 전략을 갖고 계시는지 좀 한번 듣고 싶고 그 다음에 이 여주신들한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신데요. 그 시민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하늘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어떠한 철학이 있어야 되는데 그 철학이 근본에 있다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근본에 있다 있다고 하는데 시민들은 아는 것 같다 하면 그것은 모든 것이 저의 문제이다. 따라서 필승 전략은 시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 시민의 뜻에 다가가는 것이 필승 전략이다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런데 선거 전략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너하고 나하고 알아? 우리 당이야? 이렇게 찍어줄래? 아니야. 저 사람이면 일어날 수 있어. 저 사람이면 내 삶을 개선할 수 있어. 이거냐? 이 두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 저의 운명과 같이 한다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여주시님께 알려드리고 제가 그 일을 할 때 어떤 건 강점을 갖고 어떤 건 단점을 갖고 있지만 여주시기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간 4년간 이런 성과를 냈으니 앞으로 4년을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시민과 소통하는 길이고 저의 필승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추가로 질문 있는 기자분 계실까요? 예. 저는 이번 양동민입니다. 토론에서 말씀 중에 상대적인 부분인 거로 느껴지는데요. 소방 중심의
가진 자의 여부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과거의 사례라든지 앞으로의 미래적인 부분이 그런 부분이 보이는 부분이 있든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그 민감하신 얘기인데요. 제가 이제 시장이 되고 여주 인구의 목표 인구를 봤습니다. 금방 저는 구체적인 사업을 통해서 유입 인구가 늘어날 걸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경제 문제와 교육 문제만이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봅니다. 자연환경이 좋기는 어디에 산소는 제일 좋지만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즉 경제 문제와 교육 강점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경제 강점이 있었는데 그래서 여주에서는 공장을 만들기 어려운 환경이니 풀려있는 물류단지를 통해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지금 노령화의 문제라든가 자체 재원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장이 되고 이 목표율을 보니까 18만 명이에요. 왜 그랬냐고 하더니 그냥 만들대 그냥.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18만 인구가 됐으니 완성된 게 있을 것이다. 가져와 봐라. 그랬더니 도로가 완성된 거예요. 인구의 증가율로 보니까 제가 65년생인데요. 66년도에 11만 800 명이었습니다. 제가 당선된 2018년대는 11만 1800여 명 됐어요. 그러면 50여 년 동안 1000명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12만 인구라고 하면 18만하고 빼면 6만의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의 속도로 가게 되면 지금의 뭐 저기 그 출생률 빼고도 어떻게 되냐면 3000년 이후에나 될 목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그러면 18년 될 때까지 도로 안 만들면 되겠네 라고 해서 예산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도로 건설비만 자그마치 여주시 1조 원, 1조 여원의 예산에서 1600여 원이 된 겁니다. 이건 줄이자. 줄여서 새로운 걸 써보자. 그래서 작년에는 700여 원을 거기서 줄여냈습니다. 여러분들, 교통 문제 있습니까? 그러나, 무료 불급한 것. 그것은 제외했지만 꼭 필요한 것은 만들어냈습니다. 보행 환경, 도시에 의한 새로운 교통 환경은 다 교통 만들었거든요. 그 돈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많은 여주시의 발전의 토대가 되는 부동산을 사들일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그 많은 부동산을 사들였지만 여주가 빚을 졌다는 얘기 들으셨습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 돈을 어떻게 마련했겠습니까? 어머니들이 아버지하고 결혼할 때 아버지가 맨날 돈 썼지만 술 먹고 뭐 했지만 결혼하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자식도 낳고 집도 늘리고 자식의 교육도 해결해주고 나중에 자식의 미래를 위한 그 전세금으로 집값까지 마련하는 것이 생활 정치, 생활의 믿어주는 거죠. 어머니로부터 배워라. 이게 예산의 효율성이거든요.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그 지금 제가 흥분해서 말씀하시다 좀 까먹게 됐는데요. 그 요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도로 예산으로 900여 원을 줄였어요. 어마어마한 얘기죠. 그래서 저도 예산이 이제 눈을 딱 뜨는 거죠. 사실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우리 공직자들은 이런 선택을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예산 제도에 30여 년 동안 물려 있는데 내게 경험하고 있는데 저는 제로베이스 예산을 구상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설계하는 개념을 갖고 있죠. 그런데 공직자들은 10원 예산이면 다음에는 1억 원, 11원 예산, 100원이면 110원 예산을 생각하게 되지 100원 예산을 없애버리나 50% 줄이는 예산을 거의 생각하기 어렵다. 이게 누중적이고 점증적인 예산 제도인데 저는 이것을 탈피해서 제로 베이스 예산을 구상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여주의 여러 가지 문제 또 미래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 저는 생각됩니다. 제가 답변이 약간 어긋난 것 같은데요. 좀 이해해 주십시오. 답변 되셨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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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로 질문 있는 기자님 계실까요? 네, 그럼 이제 추가로 질문 없으신 걸로 알고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아,
마무리 인사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오늘 제가 재산 출마 선언문으로 요즘 도시인 여러 기자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그 질의답변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제가 그냥 질문하면 바로 내놓지 않습니까? 제 머리에 있는 겁니다. 근데 머리에 있는 것은 생각의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손흥민의 골을 넣을 때 저 멀리서 날아가는 골을 각도가 어떻고 이때 찾면 되겠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숙면과 숙달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골에 냅딱 찾는데 골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숙면 단계로 보면 무의식적 미식면, 의식적 미식면, 의식적 숙면, 무의식적 숙면인데 이게 길에 닿았다. 하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양지, 그간 시민운동으로 우리의 삶이 어떤지 고민했고요. 시의원으로 제도가 어떤지 4년 동안 공부했고요. 시정 4년을 통해서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과 정책, 어떻게 나아가야 여주 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지를 깨달았다. 오늘 말씀드린 중심적인 내용은 GTX 중심인데요. 그 GTX는 대한민국의 화두, 2050년까지 탄소를 저감해야 되는 화두에 있다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실현할 수 있는 하나의 주제를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마을까지 속속 뿌리내리는 행정은 이러한 무의식적인 숙면을 온몸에 체득하겠다는 열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긴 시간 동안 저에게 힘도 넣어주시고 예리한 질문도 해주시고 그러한 힘으로 저 재선에 반드시 성공하여 여러분들의 기대, 시민의 기대에 보답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